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곱셈 공식 두 번째 시간으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꼴의 곱셈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꼴의 전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그림과 같은 형태인데요. 일단 이것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다항식의 곱셈 형태에서 계산했듯이 전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전개를 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에서 a 제곱, 그리고 a를 마이너스 b와 곱해주면 마이너스 ab, b를 a와 곱해주면 ab, 그리고 b를 마이너스 b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ab와 ab가 부호는 다르고 같은 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전개된다고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곱셈 공식,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합차 공식으로 불리는 공식입니다. 자, 식이 비교적 간단한 편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도형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 정사각형에서 이 식의 좌변을 보면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있죠. 아, 이 얘기는 한쪽은 변을 늘려주고 한쪽은 변을 줄여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b만큼 늘려줍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쪽, 세로 쪽은 b만큼 줄여줍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잘려나간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모양은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자, 이제 원래 노란 정사각형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b만큼 늘리고 b만큼 줄여주면 가로의 길이는 이렇게 기다랗게 되고, 세로의 길이는 더 짧아진 형태의 직사각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 식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봅시다. 가로의 길이는 a에다 b를 더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세로의 길이 이쪽과 이쪽이 마찬가지죠? 세로의 길이는 원래는 a였어요. 그런데 b만큼 줄였죠? 그렇다면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a에서 b를 뺀 꼴만큼, 즉 a-b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은 a 플러스 b 가로의 길이와 a 마이너스 b 세로의 길이를 곱한 이 분홍색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왼쪽 식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오른쪽 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변형해 볼 건데요. 자, 지금 요 밑에 있는 조금 보이는 노란 정사각형이 보이는데 요쪽에서 지금 B만큼의 길이를 한번 잡아 보겠어요. 그러면 B만큼의 길이 잡아서 한번 잘라 보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B만큼 잘라내고 남았으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는 지금 이 전체 길이가 A인데 요 길이 또 A죠. A에서 B만큼 잘라냈으니까 이쪽의 길이는 바로 a-b만큼이 되겠죠.
요 길이는 a-b가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요 직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직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b, 한 변의 길이가 a-b가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도 또 있네요. 한 변의 길이가 b, 한 변의 길이가 a-b. 자, 지금 요 두 직사각형 모양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홍색 직사각형을 떼어내서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기다란 형태의 분홍색 직사각형은 지금 이러한 모양의 도형으로 모양이 약간 변형되었어요. 자, 이렇게 변형된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넓이는 가만히 보니까 이 분홍색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에서 요 바깥에 조금 보이는 요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홍색 부분이 나오겠어요. 그럼 이 전체의 넓이가 뭔가 생각해 볼까요? 전체의 넓이는 A였던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A제곱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 넓이는 A제곱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자, 요 작은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한쪽의 길이는 B고 한쪽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한쪽의 길이는 지금 보니까 이것과 같고 또 이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길이는 B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 직사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모두 B인 정사각형이 되네요. 그렇다면 넓이는 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구한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 A제곱에서 요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 B제곱을 빼주면 그러면 바로 이 분홍색 도형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이 분홍색 도형이 뭐였죠? 원래 이 분홍색 도형이 의미하는 것은 이쪽에 옮기기 전에 이쪽에 있는 요 식의 넓이를 나타내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도형으로 봐도 그 의미가 같게 됩니다. 의미가 복잡하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는 이렇게 기다란 형태의 직사각형 형태에서 공식의 좌변에 해당하는 의미를 찾았어요.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모양을 변형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a 플러스 b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a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 플러스 b, a-b가 돼서 이 곱셈 공식의 좌변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직사각형 모양을 적당히 변형했을 때 나오는 모양은 그림과 같이 돼요. 그렇죠? 이런 모양의 형태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 모양에서는 원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a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씩 변형을 해서 요 밑에 넓이가 b제곱이 되는 그런 정사각형 형태를 잘라내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바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두 도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다라는 그런 도형상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도형의 의미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도형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차근차근 한 단계씩 도형의 의미도 이해를 하면 이 식의 활용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공식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는 도형의 의미를 가지고 이 공식을 이해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공식 자체를 식에서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을 가지는 식들이 이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식의 형태로만 보면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보이는데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고 했을 때 식에서 두 괄호 식이 주어졌을 때 두 항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항은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는 플러스 b, 하나는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항은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부호가 다른 항은 마이너스가 돼서 제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규칙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 맞는 식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식을 볼까요? 자, 주어진 식은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a 플러스 e, a-b, a-e, 지금 a, a 양쪽에서 같고요. 그리고 e하고 마이너스 e는 식의 내용은 같은데 부호만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같은 것을 제곱해주고요. 그 다음 가운데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제곱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죠. 이 식은 곱셈 공식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거기에서 식의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풀겠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x 플러스 5y, x 마이너스 5y라고 했을 때, 자, 한번 규칙에 맞나 볼까요? 앞에 x, x 두 개는 같고요. 뒤에 플러스 5y, 마이너스 5y. 지금 부호만 다르네요. 그렇다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해주고요. 그 다음 5y, 5y 이 내용에 대해서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5y 제곱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5y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5y 곱하기 5y로 생각해도 좋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5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좋겠죠? 그러면 5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네, 25입니다. 그리고 y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곱셈 공식 두 번째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꼴의 형태에 대해서 그 전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간단하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속칭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7, 3x 플러스 7. 이 문제는 공식에 보여주는 것처럼 간단하게 앞에 항의 제곱에서 뒤에 항의 제곱을 빼주는 형태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에 항의 제곱 3x의 제곱에서 뒤에 항의 제곱 7의 제곱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항의 제곱은 3x의 제곱이니까 3, 3은 9x의 제곱에서 7의 제곱, 7, 7이 49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합차 공식은 비교적 구별하기가 쉬워서 학생들이
조금 좋아하는 편인 공식입니다. 그래도 다른 공식 4개를 다 배우고 나면 공식들이 조금씩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기본기를 잘 다지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